안녕하세요, 이수모입니다. 오늘은 토끼라는 브랜드, 많은 분들이 케이블이나 충전기 브랜드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토끼에서 나온 충전기를 다섯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개밖에 없는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140W 탁상용 충전기까지 다섯 종류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참고로 요 토끼 충전기는 토끼 판매자분께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충전기를 왜 다섯 개나 가지고 왔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포코 F6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요 스마트폰은 9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요 제품이 번들로 딸려있는 포코 정품 충전기랑 정품 케이블을 써야지만 90W 초고속 충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일까? 한번 테스트해보는 겸 요 토끼 브랜드 충전기로 한번 충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자기 정품 충전기랑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 초고속 충전 지원을 안 한다는 게. 그럼 하나씩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매를 하시면 충전기만 주는 게 아니라 케이블도 같이 딸려서 옵니다. 원래 색상도 깔맞춤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 핑크색 충전기만 흰색 케이블을 갖다 주셨네요. 요게 살짝 아쉽네요. 보시면은 그람수가 48.5g이라고 나와있어요. 충전 속도는 33W겠죠. 그래서 가볍게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요런 거를 충전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언박싱 해보죠. 오픈. 충전기기 때문에 대단한 건 없겠죠.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요쪽에 토끼 충전기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는 볼 게 없겠죠. 그래도 제대로 한글화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팔고 있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들었고요. 요쪽에 토끼 브랜드 로고가 적혀져 있고 요쪽에는 몇 와트로 충전되는 제품인지 33W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뒤쪽에는 약간 깨알 같은 설명 같은 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품 꽂아주고요. 제품 구매할 때 준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C, USB-C 타입 케이블을 동봉해 줍니다. 꽂아주고요. 요게 몇 와트로 충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충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요걸 사용해가지고 몇 와트로 충전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전해 보도록 하죠. 충전 온.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7.9W, 17. 몇 와트, 19W, 21W, 23W, 24W, 25W. 요 20W 선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품 충전기가 아니면은 25W 정도가 최대 충전 속도인 것 같습니다. 얘가 33W까지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인데 역시나 정품 충전기랑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은 요 포코 F6는 25W 충전이 맥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들리시지 않겠지만 요 충전기 쪽에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징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전자기파 소리? 그런 소리가 좀 들립니다. 요 충전기 쪽에서 징 하는 소리가 좀 들려요. 어쨌든 요 33W 충전기로는 25W, 26W도 잠깐 찍었네요. 대략 25W 정도로 충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충전기 문제가 아니에요. 제 스마트폰이 제약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정품 충전기,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은 90W 충전을 못 해주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어쨌든 충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67W 충전기입니다. 얘는 케이블도 보라색으로 깔맞춤을 해줬죠. 아까 거보다 살짝 비싼 제품이라서 깔맞춤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요 제품부터는 퀵차지 3.0의 USB PD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는 아마 노트북이라든지 더 고사양 제품에 충전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노트북이 소비 전력이 많을 경우에는 67W 이상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배터리가 조금 더 천천히 달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아까 제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서 124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인증, KC 인증 같은 거 받았다고 하고요. 그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별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역시나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한글로 이렇게 잘 적혀져 있고요. 제품은 이쪽에는 이제 67W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토끼 브랜드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제품 한번 꽂아가지고 한번 충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블도 들어가 있죠. 보라색으로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역시 깔맞춤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쁘죠? 케이블 색깔도 충전기랑 같은 색상. 아, 그리고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제품 USB-C 타입이 2개, USB-A 타입이 하나 이렇게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가 67W 충전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동시에 충전하면 충전 속도는 67W가 안 나오겠죠. 아마 20W, 20W, 20W 이런 식으로 아마 충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충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도 25W로 밖에 충전이 안 될까? 잘 모르겠네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아, 참고로 케이블에도 깨알같이 여기 토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디테일이 좋죠. 충전 시작! 보시면 충전 속도가 15W, 19W, 21W, 22W, 23W, 25W. 아... 예, 역시나 요 67W 충전기도 25W 충전이 최대인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제 스마트폰 90W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지만 정품 충전기와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 90W 초고속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 좋은 게 아까 34W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에서 지잉 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지잉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점이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살짝 더 크기가 크고 조금 더 무게가 나가긴 하지만 이 제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모로 다용도로 쓸 수 있겠죠. 67W 충전기니까 PD 충전, 퀵차지 3.0도 되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67W 초고속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다르죠. 아까 거랑 뭐가 다릅니까? 스마트 디스플레이 충전기다. 얘는 여기에 몇 와트로 충전되고 있는지 와트수, 충전 와트수가 표시가 돼요. 그 점이 아까 제품이랑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게가 130g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무게가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인증 검사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KC 인증 로고는 없네요. 아마 인증을 받았는데 아마 패키지 인쇄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 보죠. 이 제품은 아예 제품에 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끼워줄 필요가 없겠죠.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짜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매뉴얼이 없네요. 얘 매뉴얼이 없어요. 왜 매뉴얼이 없지 얘는? 얘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뭐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품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방금 전 제품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묵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접지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얘가 안정감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이런 검은색 케이블을 동봉해 주셨습니다. 검은색 검은색이라서 깔맞춤이 딱 되어 있죠. 이 제품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보죠. 으쌰. 여기 디스플레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려나? 이렇게. 지금은 꽂질 않아서 0.0W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잠깐만 이걸 벗기자. 비닐을 벗겨가지고 조금 더 숫자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몇 와트로 충전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W, 22.9W, 24.2W, 25.9W, 26.3W, 25.9W. 아, 25랑 2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7W 찍었다. 27W? 요 제품은 27W까지 나오네요.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27W. 참고로 요걸로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요걸로는 몇 와트 나오나? 꽂아보죠. 몇 와트 나오나? 25.8, 26. 비슷하게 나오네요. 다 똑같다. 똑같네. 예, 그래서 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67W 충전기도 제 포코 F6를 초고속 충전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 참 아쉽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뭔가. 여기 와트수 표시되는 것도 적혀져 있고 뭔가 고급스럽죠, 뭔가 딱. 이런 접지되는 이런 것도 붙어져 있고 그래서 이 제품 상당히 저는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예, 그 다음엔 이 100W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화이트고요. 이거부터는 뭔가 사이즈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죠. 얘는 무게가 200g입니다. 상당히 무게가 크고 이 100W 충전기 정도면은 아마 일반적인 노트북 정도는 가볍게 아마 충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67W 충전기로도 충전은 가능하지만 얘는 100W라서 조금 더 여유 가 있겠죠. 그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주죠. 오픈. 얘를 열어주면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사이즈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안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죠. 아, 그리고 얘는 이쪽에 이렇게 KC 인증이 적혀져 있습니다. 와, 제품이 요거는 완전 묵직하네. 이 정도가 되면 묵직해. 진짜 뭐라고 해야지? 약간 맥북 어댑터? 요 정도 크기입니다. 맥북 어댑터. 이쪽에 이렇게 100W 퀵차저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 토끼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와, 뭔가 묵직하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쪽엔 약간 골드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근데 의외로 포트는 3개밖에 없어요. USB-C 2개, USB-A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67W 충전기도 요거 3개였거든요, 충전 포트가. 그거랑 동일한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흰색 충전 케이블을 동봉해 줍니다. 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충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요. 한번 100W 충전기는 다를까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100W 충전기는 다를 것인가? 17W, 19W, 22W, 24W, 25W. 아하, 역시 이 100W 충전기로도
제 요 포코 F6 스마트폰을 90W 초고속 충전을 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살짝 아쉽고요, 그 점이. 근데 그건 아쉽고 뭐고 할 게 없죠. 아마 요 스마트폰에서 제안을 걸었을 거예요. 자기네 충전기가 아니면 초고속 충전 안 되게. 아, 왜 그런 짓을 하지? 짜증나게. 그래서 혹시나 저같이 이런 샤오미 브랜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뭔가 다른 충전기를 쓰면 고속 충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정품 충전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33W 충전기 있잖아요. 제일 조그만 거. 걔 빼고는 다른 애들에서는 그 징하는 그런 고주파음 같은 게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걔만 들렸어요. 33W짜리. 걔가 아마 크기가 작아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40W 탁상용 GAN 충전기. USB-C 타입이 3개, USB-A 타입이 2개. 들어있는 요 초거대 충전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안에 거치해 두고. 얘는 뭔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용이 아니긴 해요.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와,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 요런 스펀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 여기에 역시나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뭐 동일한 것 같아요. 내용은 뭐 별게 없겠죠? 그리고 요런 거치대까지 있습니다. 세워두고 쓰라고. 그리고 요게 충전기인가? 오씨, 참 대단하다. 140W 퀵차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여기 토끼 브랜드 로고 적혀져 있고요. 참고로 얘 무게가 얼마더라? 참고로 얘는 무게가 400g입니다. 400g. 400g의 케이블 무게는 따로 82g이에요. 그리고 요 스폰지 안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충전 케이블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고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겠죠. 이렇게 딱 놓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케이블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해서 요거를 뒤에다 꽂아주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여기 위에 와트수가 나오죠. 표시가 되죠. 이거 한번 벗길게요. 요런 식으로 와트수가 나옵니다. 잘 보이시죠? 아, 그런데 요 제품은 빼먹으신 걸지도 모르겠지만 USB 케이블이 동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은. 동봉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동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썼었던 요 케이블 써가지고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아래쪽에다 꽂자. 아래쪽에다 꽂아주고 충전을 스타트 해보도록 하죠. 충전 스타트. 표시가 나오죠, 이쪽에. 14W, 17W, 20W, 22W, 23W, 24W, 25W, 25.9W. 역시나 140W 충전기를 사용해도 26W 충전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제품은 뭔가 간지가 좀 난다. 그쵸? 뭔가 간지가 좀 나지 않아요? 뭔가 듬직하지 않아? 듬직해, 뭔가. 집에 하나쯤 있으면은 뭔가 여러 가지 기계들, 뭐 노트북이니 태블릿이니 스마트폰이니 스마트워치니 이런 거를 약간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저의 결론, 요 34W 충전기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좋다. 하지만 약간 고주파 소리가 들린다. 징하는. 그게 조금 단점이었고요. 요 제품은 범용적으로 쓰기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 퀵차지 3.0에 PD 충전도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에게는 요 제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요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충전 디스플레이가 달린 요 67W 제품. 요 제품은 상당히 만듦새도 좋고 괜찮긴 한데 이 충전 와트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일반 분들에게 그렇게 필요할까? 요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충전하는 부분이 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요쪽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가지고 충전 어댑터 모양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얘는. 그래서 이런 충전 멀티탭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 얘는 장소를 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듦새 자체는 얘가 좋긴 좋아요.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00W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메인으로 사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 67W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긴 하는데 내가 어떤 노트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딸릴 수가 있거든요. 충전 출력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충전할 때 상당히 여유있게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메인으로 쓸 거다 하시는 분에게는 요 100W 충전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140W 충전기. 요 제품은 뭐 정해져 있죠. 탁상용 충전기니까 데스크탑 주변, 내 노트북 주변, 내 책상 주변, 침대 주변 이런 데에다가 두고 쓰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요 토끼 충전기 제품들 구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